저는 이제 오늘 이 설교가 난예배 설교로는 끝입니다. 그리고 오후에 또 예배가 한 번 남아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을 좀 했어요. 제가 이 교회에 지금 두 번째 부임을 했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고 가면 물론 이제 좋은 목사님 오셔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잘 지도해 주시겠지만 내가 좀 노파심으로 부탁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특별히 우리 시드니 제일교회 교인들은 바나바 같은 교인들이 좀 되십시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오후 예배에는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신도인데 이 사람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어느 사람이든지 여러분들 적성에 맞는 대로 찾아서 나는 바나바가 되어야 되겠다. 나는 오네시보로가 되어야 되겠다. 결단하시고 그렇게 변화되기로 결심하신다면 이제 우리 교회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던 부목사님도 오셨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진 목사님도 가족이 오늘 여기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목사님 모신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이 뭔가? 나는 바나바 역할을 해야 되겠다. 나는 오네시보로 역할을 해야 되겠다고 결단하실 때 하나님께서 교회는 놀랍게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선 성경 말씀 아까 하나 읽었지만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알아야 바나바를 닮아가지요. 성경에 보면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놓았다. 구브로는 요즘 말로 하면은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섬인데 유럽에서도 아주 알부자들만 모여서 별장을 짓고 행복하게 사는 아름다운 섬입니다. 그런데 그 부자 섬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그 족속으로 따지면 성경의 열두 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이름을 지어줄 때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마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선배 요셉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들이 되거라 하고 아마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을까. 여러분들도 다 나름대로 부모님들이 아들 딸을 낳았을 때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그 이름 그냥 지은 거 아니에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시고 이 아이가 요 이름처럼 요렇게 요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부모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의 소망이 담겨져 있는 나의 삶의 한 편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요셉인데 그 친구 사도들이 별명을 하나 지었는데 바나바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 바나바,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아마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동네 사람들이 친구들이 별명을 지어준 경우가 더러더러 있을 겁니다. 내 이름은 엄마 아빠가 나를 이 세상에 생명으로 잉태해서 낳아주시면서 넌 요런 사람 되거라 하고 이름을 지어준 거지만은 별명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이 사람 삶의 스타일이 어떤지를 그 별명이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별명이 바나바인데 그 말을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일만을 눈뜨고 댕기면서 찾아서 하는 사람. 우리 시드니 제일교회에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바나바처럼 정말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 누구냐, 내가 말로라도 행복하게 해줘야 될 사람 누구냐 찾아서 점심시간에 옆자리에 가서 앉아서 같이 점심 나누면서 얘기 나누고 또 교회 오시면 제일 먼저 찾아가서 악수하고 인사하고 이렇게 해서 이웃사람을 격려해주는 그런 교인들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다시 있는데 팔아서 하나님 앞에 무조건 다 바쳤어요. 부자라고 여러분들 팔아서 바치는 거 아니에요. 부자는요 더 가지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일 하려고 그러는데 경제적으로 어렵다, 내가 바쳐야지 하고 용기 있게 탁 팔아서 내놓을 수 있는 분. 오늘날 이런 교인들이 많은 교회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교회고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시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받기를 원하고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아주 인색하게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복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외형적인 우리의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우리 한국 기독교 이제 140년쯤 됐는데 그 유명한 장로님이 계시대. 그 목사님 참 훌륭하신 분이야. 이제 수요일 날 저녁에 이동희 목사님이 오시는데 이동희 목사님이 누군지 이름도 못 들어본 분들이 거의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이동희 목사님은 참 한국 목사님들 가운데 대단한 어른입니다. 그분 교회가 전주 안디옥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를 한국에서는 안디옥 교회라고 부른 사람 몇 사람 없어요. 다 깡통 교회. 전주에 있는 깡통 교회 그러면은 온 세상이 다 통해. 또 이동희 목사님은 자기 교회를 깡통 교회라 그런다고 그래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도 않으셔요. 그 왜 깡통 교회냐? 모든 교회들은 교인들 그저 헌금 짜내가지고서 교회 예배당 크게 짓고 멋있게 지면 내가 목회에 성공한 사람 스스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아시는 대로 3천억을 들여서 지은 교회도 있잖아요. 하나도 국산 물건 안 쓰고 전부 다 외제 물건만 사다가 교회를 장식해 놓은 교회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이동희 목사님은 나는 교회 안 짓겠다. 미군 부대에서 사용하던 컨세트라고 하는 깡통으로 만드는 길쭉한 집이 있어요. 그거 하나 흙은 거 사다가 거기다가 교회 터에다가 놓고서 아내를 물론 잘 이제 고쳤지만은 우리는 이 교회 가지고도 평생 여기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 교회 짓기 위해서 나오는 모든 돈은 산골에서 목회하시면서 월급도 못 받고 사시는 전도사님 목사님들에게 보내드리자. 이렇게 사셨어요. 지금까지도. 물론 은퇴하신 지 오래됐어요. 근데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바울 선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세계 각국으로 선교 여행을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바나바처럼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일을 하셔요. 요번에 시드니 오셨는데 어떻게 이화병 장로님이 잘 교섭을 하셔가지고 수요일 날 저녁에 우리 교회에 오신대요. 여러분 수요일 날 저녁에 오늘만큼 나오세요.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아요. 섬기려고 애쓰시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인정을 받는 겁니다. 한경직 목사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목사님들은 다 챙겨서 자기 주머니 넣고 별장도 짓고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퇴직금도 많이 받고 이래야 성공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하나님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공하신 목사님들이라고, 성공하신 장로님들은 어떤 분들이냐, 남을 섬기고 남을 칭찬해주고 남을 격려해 주시는 장로님들이 훌륭하신 장로님들로 교회는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도 교회에서 장로가 돼서 예수님이 기뻐하신다, 너는 목사가 됐으니까 예수님이 더 기뻐하실 거다, 천만의 말씀이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충성스럽게 섬기느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판가름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바나바는 첫째, 증인으로 활동을 하신 사람입니다. 여기 증인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참 필요해요. 오늘날 사람들이 서로 믿어주지를 않아.
나 저 사람 알기는 잘 아는데 믿을 수는 없어. 누구에게 소개하기는 좀 그래. 우리 이런 경우 거의 다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사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많은 친구들, 많은 목사님들을 알고 있지만은 무슨 일이 있을 때 제가 정말 그분을 추천할 수 있을까? 추천해고 욕먹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다고요. 또 다른 분이 저를 볼 때도 그렇게 볼 거예요. 아, 저 지태형 목사 내가 이런 자리 참 좋은 자리인데 추천해 줘가지고 욕먹지는 않을까? 저 사람이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불안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죠. 왜? 바나바라고 그런 생각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별명이 바나바야. 우리 교회도 그런 별명 가진 사람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꼭 바나바라는 이름은 아니라고 하도. 제가 멜번교회에서 목회할 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종숙 권사님이라는 분인데, 이종숙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잘 몰라. 꽃 권사님 그러면 애들까지 다 알아. 그 권사님은 자기 집에다가 온갖 1년 12달에 꽃을 다 심어놓고 물 주고 키우면서 1월 달에는 어떤 꽃을 갖다가 교회를 장식할까, 2월 달에는 어떤 걸 할까, 부활절에는 어떤 걸 할까, 자기 집에서 다 키워가지고 가지고 오셔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꽃만 생각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의 교회 꽃으로 어떻게 장식할 수 있을까. 이렇게 꽃권사라고 부르고 이러면 사람들이 안 불러.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별명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이런 것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 별명이 권위자라는 말도 되고, 그 다음에 남을 이렇게 세워주는 위로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교회 안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죠. 권사님 그럼 뭐예요? 다른 나라에는 권사 없는데 우리나라는 권사님들 때문에 교회가 성장한단 말이에요. 권사님들은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 그 다음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권면해 주는 사람들,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들, 이게 권사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사람들이 바나바를 보기만 해도 힘이 생긴대요. 용기가 생기는 거야. 아, 저분 참 대단한 사람이야. 저분만 말만 들어도 그냥 숨통이 터지는 것 같아. 마음이 시원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바나바를 만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죠. 교회가 처음 성장하려고 그러면은 뭐 우선적으로는 세상에서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제1교회도 옛날에는 교회가 없어가지고 저 공원에서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조그만 교회 또 준비하고 좀 여기까지 온 거죠. 물질이 필요하죠. 또 선교 현장에 가보면 돈 버텨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달라는 사람이야. 그럴 때 줘야 되지 않아요? 필요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교회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알고 딱 밭을 팔아서 헌금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자기 신앙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일할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결과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지금 다 보고 있잖아요. 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다. 우리 교회는 이런 일 하고 싶은데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못한다. 이 정도 교인인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못하는 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바나바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 거 드린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어요. 그건 은혜가 되지도 않아. 하나님 그런 돈 기쁘게 받으시지도 않아요. 왜? 온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너희들 가지고 사역하면서 제 것처럼 폼 잡고 인색하게 놀아? 하나님 대방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주신 것 그냥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기분으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 사회가 제일 먼저 그러죠. 수재의원금 냈는데 1억 낸 사람은 활자가 커요. 또 1000만 원짜리 낸 사람은 조금 작아. 또 100만 원 낸 사람은 아주 작아. 10만 원 낸 사람은 잘 안 보여. 이렇게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없어요. 많이 냈던 조금 냈던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정성을 다해서 드렸을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죠. 그런데 교회도 세상 논리를 따라가고 있어요. 헌금 많이 하신 장로님들의 이름은 큼직하게 주보에 써주고, 주보에 쓴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목사가 강대상에서 광고하고 박수 쳐주고, 조금 들이신 분들은 아예 이름도 거론도 안 하고. 이건 사실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방법 아니에요. 자, 여러분, 뭐 이런 것도 기억하셔야 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초대교회 이제 밭을 팔아서 드린 분, 아나니와 삽비라가 또 드린 분, 뭐 이런 거 많이 나와요. 나오는데 대부분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헌금하신 분들이 어디 뭐 이 바나바 한 사람뿐이었겠어요? 다 팔고 땅 팔아서 헌금한 사람이 이 사람뿐 아니에요. 근데 이름 안 나온다고요. 근데 이 사람만은 이름이 나와. 근데 분명한 것은 이름 밝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바나바는 자기 이름을 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바나바라는 이름이 나왔을까? 왜 요셉이라고 써놓고 설명까지 했을까? 사도행전 9장에 가면 그 이유가 나와요. 그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성경은 이렇게 아주 오묘하게 기록을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깜짝 놀란 거야. 자기는 지금까지 예루살렘에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야훼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살았는데 그게 최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의 얘기를 하면서 끼리끼리 모이는 사람들을 안 되겠다 이것들 놔둬가지고는 죽이기도 하고 잡아다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다메섹 도상에도 자기 부하들 몇 명을 데리고 지금 다메섹 쪽으로 예루살렘에서 예수쟁이들이 그쪽으로 도망갔다더라, 잡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태양광선이 엄청나게 자기 앞을 가로막으면서 앞이 딱 눈이 멀어버렸어요. 앞이 안 보여요. 여러분, 아주 강한 햇빛을 보면은 눈이 제대로 잘 보이질 않아요. 엄청나게 강하면 아예 안 보여요. 이런 거를 현상이죠. 그래서 땅에 딱 쓰러지면서 주여 누구신데 나의 눈을 이렇게 안 보이게 합니까? 딱 보니까 사물은 안 보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보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깜짝 놀랐죠. 자기는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자기는 유대교를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지, 나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십자가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것도 관심도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머리가 뻥 뚫렸어요. 아하, 유대교가 아닌 다른 교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라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그때 바울의 마음속에 교회에 대한 철학적인 학문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그 길로 예루살렘으로 뛰어가지 않았어요.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예루살렘에 뛰어가서 선배 후배 만나가지고, 아 선배님, 아 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났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나 이제부터 유대교 믿지 않고 예수교 믿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서둘지 않았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아라비아로 갔어요.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가서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가서 사막 가운데 가서 3년을 지냈다고 그랬어요. 사막에 가서 왜 3년을 지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에요. 뭐 어떤 분들은 그래서 신학교가 3년이다 그런 분도 있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니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 내가 만난 예수가 이런 분이라고 적어도 어디 가서든지 자신 있게 이제 전도해야 되는데, 말해야 되는데, 설명해 줘야 되는데 예수를 내가 아는 게 뭐가 있나.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떤 분인지 확실하게 알고 난 다음에 자신 있을 때 기독교의 복음을 증거하러 이방 사람들에게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 가서 있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다메섹 사람들이, 그러면 저거 미친놈 안 보이더니 또 살아왔네,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변했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아무도 안 믿어주는 거야. 잡으러 다니는 놈이면 뭐가 변해? 변하기는 무슨 또 꿍꿍이 속을 쏘는 거야? 이러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또 갔어요. 예루살렘에 갔는데도 아무도 그 사람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가서 야고보 이외에는 만난 사람이 없어요. 그러고서 누구든지 만나서 얘기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슬슬슬 피하는 거야. 야, 저 사람 말 듣지 마. 저 사람 엉터리야. 옛날에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사람이야. 저래가지고서 그런 척하고서 얼굴 입혀놨다가 언젠가 너 잡으러 올런지도 몰라. 그렇게 너 찾아오다 그냥 도망가. 서로 다 그렇게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방법이 없어요. 이때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바나바입니다. 여기 이제 그 자기가 그 설명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지금 시간 때문에 제가 이건 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랍에 가서 3년을 주님과 영적인 교제의 시간을 보낸 후 다메섹으로 돌아왔지만 아무도 그를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또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게바가 누구예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 만나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아무도 자기를 만나주질 않아. 야고보 이외에는 아무도 만날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성경에 다 기록해놓은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려고 이리두리 저리보고 사람을 찾아봤지만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갈 데가 없어요. 이제는 아무데도 인정을 안 해줘. 누군가가 시드니 제일교회 신앙생활 하려고 왔는데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아. 저희들끼리만 끼리끼리 앉아가지고 점심 먹고 저희끼리만 앉아서 예배드리고 쳐다도 안 본다면 그 사람 그 다음 주에 교회 안 와요. 뭐라고 했어요? 사랑이 없는 교회, 알아주지 않는 교회. 자, 그런데 모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누가 나타났느냐? 갑자기 바나바라고 하는 친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바나바도 옛날부터 사귄 친구도 아니야. 근데 바나바가 딱 나타나서 하는 말이, 자 여러분, 이 친구에 대해서는 내가 보증합니다. 이 친구 내가 추천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이죠.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또 3년 후에 와서 전도했는지를 설명했어요. 그리고 전적으로 이 친구는 내가 책임집니다. 여러분 믿어주십시오. 나를 봐서라도 이 친구 좀 인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보증을 자기가 쓰겠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거 사람 보증 쓰는 일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2년 3년 사귀었다고 알아요? 제가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부목사님들을 참 전도사님들을 많이 모셨는데 솔직하게 우리 제1교회가 목사님 찾을 때 제가 누구를 추천해야 되겠는데 자신이 없어요. 왜? 아, 그분 설교는 참 잘해. 마음도 참 착해. 그런데 이 큰 교회 잘 이끌고 갈 수 있을까? 아이, 몰라. 안 되겠어. 못하는 거죠. 남을 추천한다는 것은 책임지고 모든 이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자, 여러분들 삶 속에는 그런 분들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내가 책임지고 추천할 사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바나바는 그렇게 책임지고 추천을 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9장 28절에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그랬습니다. 이제는 제자들이 거절했는데 바나바의 소개를 듣고 인정해 준 거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늘 아침 저녁으로 만나서 대화하면서 전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정하고 믿어주는 사람이 나에게는 몇 사람이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인정하고 어떤 경우에도 그 사람 내가 믿을 수 있습니다.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좀 모르죠 저도. 그런데 몇 사람이나 있을까?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바나바는 이 사람 내가 책임집니다. 이 사람 훌륭한 사람입니다. 과거에는 이랬어도 지금은 아닙니다 하고 추천하고 인정해 주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인정받고 열심히 전도하러 나갔어요. 전도했는데 사도행전 9장 29절에 보세요.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또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어. 모두가 다 아무도 안 본다면 그냥 총 소리 안 나는 총 있으면 딱 쏴 죽였으면 좋겠다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바나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무리 추천해 주었어도 위험한 것은 지금도 있구나. 이 똑똑한 친구가 언제 누구한테 걸려들어서 죽을런지도 모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가이사로 데리고 가가지고 고향인 다소로 보냈어요. 야, 여기 지금 위험해. 고향에 가서 좀 있다가 내가 연락할게. 그때 다시 와. 고향으로 보낸 거예요. 고향은 안전하잖아요. 아마 그때 갈 때 한 2, 3년 있다 오면 되겠지 생각했을런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고향에 가 있다가 다시 와라 그러면 뭐 얼마나 오랫동안 있으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14년이야 14년 14년 동안을 고향에 처박혀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도 이상해. 아, 저 예루살렘에 가서 가마니아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하고 똑똑한 척 하더니 아니 뭐 여기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저렇게 매년 백수처럼 놀고 앉았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14년 동안 놓은 거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말씀 연구하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나는 따뜻하게 나가서 자신 있게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은 증거하지 않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14년을 기다릴 때 바나바가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바나바가 교회가 성장하면서 지도자가 필요할 때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가서 처박혀 있어라 이렇게만 하여서 임시변통으로 위험만 피하게 한 사람이 아니라 기억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장 31절에 보면은 그리해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 한 사람의 훌륭한 지도자, 성숙한 지도자가 나타났을 때 온 유대 땅, 갈릴리, 사마리아, 자기들이 무시하던 땅인데 그런 데까지 다 평안이 만들어지고 사람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우리 교회에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해요. 한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야. 모두가 여러분들의 바나바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웃에 있는 사람, 내 옆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인정해드리고 또 나는 누구에게든지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성경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고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이 두 가지가 맞아떨어지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편안해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왕성하게 교인이 늘어났다고 그랬어요. 이런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